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무척 중요합니다. 아버지를 통해 가정을 회복시키는 아버지 학교가 2019년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는데요. 아버지 학교 수료자가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교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조직으로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천수현 기자입니다.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야! 아버지의 변화를 통해 가정을 회복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신앙운동인 아버지학교 국내외 지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 80개 지부와 해외 22개 나라에서 1,500명의 임원과 봉사자들이 참석해 올 한 해에도 가정을 세워가는 아버지학교 사역에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Then I said to myself that I'm no longer the roaring lion to my family. But their friends. Through Father School, I get closer to my wife and my children. 아버지 학교 운동본부는 올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1995년 처음 시작된 아버지 학교는 지난 23년 동안 국내외 70개 나라에서 35만 6천 명이 수료할 정도로 확산됐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변화와 교회의 성장 침체 속에서 아버지 학교를 찾는 이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 가정의 붕괴, 저출산 문제, 지원자의 변화 등의 외적인 도전과 토요 아버지 학교의 침체, 지원자 수의 감소, 조직의 이완, 열정의 상실 등 내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 사역은 2007년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아버지 학교 측은 교회의 교육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크고 작은 교회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거점 교회들, 우리를 지원하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연합해서 이제 각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깨우는 또 작은 교회들을 돕는 어떻게 이 교회의 동력을 살려주느냐.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또 시대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비전형 조직으로 본부를 개편하고 젊은 리더십을 발굴해 세대를 연결해 나가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